좋은데. 맛있지. 이뿐만 아니라 이런 맛이 나. 그 국물 자체가 개운하면서. 그러니까 그거 꿀팁만 알면은 이런 작품이 나. 진하고 맛있는 맛이야. 꿀팁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, 처음에 깨를 많이 넣고 먼저 끓여. 이렇게 이렇게 듬뿍 깨를 넣고 코다를 이렇게 집어넣어. 육수도 이 멸치 육수 이런 걸 넣으면 더 맛있겠지. 지금은 육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. 그다음에 까리고추를 집어넣는 거야. 까리고추를 많이 집어넣어. 이제 이렇게 한 4스푼, 5스푼 정도. 코다리가 한 2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다. 그래서 고춧가루도 집어넣고. 맛을 주기 위해서 설탕도 한 2스푼 정도 집어넣고. 둘, 한 3스푼 정도 넣죠. 양파 썰어놓은 거 있으면 양파도 좀 집어넣고. 포인트가 뭐냐면, 이렇게 겨자랑 와사비랑 같이 넣으면은 이 그 코다리에서 나는 그 냄새도 제거가 되고, 이렇게만 끓였는데도 맛이 아주 좋은데. 인기가 많았어. 맛있지. 다른 건 넣은 게 없어. 이것만 알면 이런 맛이 나. 이거 육수 안 넣고 그냥 한 건데도 이렇게 맛이 난다니까. 기가 막혀. 그런 국물 자체가 아주 개운하면서. 그러니까 그거 꿀팁만 알면은 이런 작품이 나와. 꿀팁이 뭐라 그랬어? 맛있겠지. 이 국물이 완전 시원하고 맛있는 거야. 그리고 훌륭한 코다리찜이 완성됐습니다. 완성. 진하고 맛있네. 그치? 맛있어. 맛있어.